고기야 물든 말든 씨. 난 모르겠다. 어, 전혀 먹을 게 없다. 거북선을 캐러 가자. 지금 간조라서 딱 좋아. 네. 아, 여기 거북선 너무 작은데? 아니 거북선은 있는데 너무 작다. 네, 그 가리언님, 희연님, 감사합니다. 고급선이 있거든요. 너무 작다. 통합도 있는데. 인생이다. 여기 있다. 아이고, 나이 괜찮네. 거북선. 아, 진짜 너무 사이즈 많이 작나?
하지 말잖아. 여기까지 카메라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너무 작다. 아, 멀리서 봤을 때 큰데.
어복선이야. 어복선. 위로 올라가야 돼. 다리가 짧아서 못 올라가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포인트 이동. 포인트 이동. 포인트 이동합시다. 저 멀리 좀 나가야 되겠다. 어, 잠깐만. 그러게. 나여봐,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아자. 우리 집 고양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 정신이 다 나도 뭐 없네. 저 같은 거. 에휴. 파이 큰데 가야지. 홍합은 옥수수 말고 또 있다. 오, 이것도 이거 될 수 있네. 근데 이 거북수는 먹어도 되는 거가. 파이가 무서워. 오, 고동.
사유 좋네. 나 힘들다. 아휴, 조금 걸어도 이런 힘이 드네. 아휴, 아 힘들어. 아. 아, 좋다. 아, 배 자꾸 짓다. 어? 배 자꾸 졌다. 배고프다. 아휴. 아휴, 내 팔자. 배가 못 자더라. 아침에 나라야. 아따 진짜 니 넣었다 뺐다 좀 그만해라. 씨발 하루에 몇 번 내 방에 오노. 어? 추초도 치 안 누르면서. 어? 어이. 아침에 나라. 그만 넣었다 뺐다 해라. 짜증나라 한다니. 어? 하루에 여러 수십 번 넣었다 뺐다 한다. 오늘 체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노. 내가 니를 갖다가 어떻게 내 기억을 하노? 어? 하루에 마치 막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한다. 장난하나? 똥 때리나? 내가, 어? 니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는데? 어? 니가 장난하나? 병 있나? 어? 뭐 치매 있나? 미친갱이가? 뭐? 미친갱이? 참 아가리 썩었네 저거. 응? 또라이가? 니는 할 짓 없나? 하루에 수십 번 넣었다 뺐다 하고로. 어? 할 짓 없나? 니 넣었다 뺐다 하면 다른 사람 자판이야? 뭔데, 이 새끼야! 아니, 저 새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거든. 오늘 처음 왔단다. 와, 저 돌겠네, 저 진짜. 돌아보겠네. 어, 자, 하루에 수십 번 넣었다 뺐다 해서, 오빠야, 넣었다 뺐다 하면 내가 여기 채팅창이 이제, 세네 줄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사람들 자판을 못 읽어. 저런 것들 때문에. 근데 접대도 한 소리 하려 하다가. 근데 처음 왔단다. 피싱 오빠야, 아침에 나라라고 내 방에 온 적 있나 없나? 오빠 니 컴퓨터로 보면 들락날락 하는 거 보인다, 이가. 아침에 나라. 오빠 컴퓨터로 보면 그 애들 나왔다 들어갔다 보이잖아. 아침에 나라 본 적 없나? 그래, 내가 차 올 때마다 그 노래를 불렀거든. 아, 안 보이나? 어, 내가 차 올 때마다 그 노래를 불렀어. 근데 내 방 처음 왔단다. 거북손이 갈수록 없는데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등대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니야? 내보고 미친갱이가 이런다. 또라이가 이런다. 아, 내 맘 컴퓨터도 보인다 하던데. 고치는 보인다던데. 나 그거 하려고 거북송 캘려고 먹을 게 없어서. 응? 존나. 야, 내 돌침대 있노. 야, 내 돌침대 있네. 좋다. 어휴, 내 돌침대다. 아, 엄청 좋네. 먼 길을 가자. 먼 길을 가보자. 여 굴도 있다. 굴뚝에 나오겠는데. 너 굴 캐봤나? 이라고. 어, 굴 있다. 얘들아, 굴 먹어도 되나? 굴 있는데. 이렇게 컸지? 아니, 맨날 온다니까. 진짜 거짓말 하고. 그래놓고 추천을 한 번도 안 누르대. 여기 봐, 이 굴. 굴. 아, 물통 산다고. 썰만 모으면 안 되나? 먹을 게 없어서 그런다. 먹을 게 없어서. 아유, 내 팔자야. 요 굴이라도. 요 굴 칼 값은 많은데. 미끼, 굴을? 진짜 많아서 못 버리는데.
야, 밑 고를 밑을 어떻게 쓰노? 흐물흐물해서. 굴 못 먹나? 피똥 싸면 안 된다. 아니, 왜 자기가 한 걸 인정을 안 할까? 어, 인정하고 좋게 놀면 되지. 어, 인간들이 말이야. 오, 고동, 오, 고동 큰데. 고동고동고동이 떠나갑니다. 고동 노태고요. 쟤 글 적었나? 어, 쟤 글 적었나? 언제 어떻게 알고? 아, 잘했어. 보내보라. 환자는 보내라. 병원을 가야지, 내 방으로 너. 자, 진짜 아프더라. 어? 혼자 막 얘기하고 이러던데. 어떡해? 어. 혼자 막 얘기하고 혼자 대답하고. 카메라 켜놓고. 심각하던데. 야, 고동이 더 많다, 야. 고동, 고동, 고동. 애는 착한데, 무엇이 저렇게 만들었지? 왜 혼자 이야기하게?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애도 되게 똑똑한 애인데,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집에 돈도 많고 그렇다던데. 무엇이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나?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 사회가. 예? 저 아이를.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 아이가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하고 착한 아이인데. 고동이 엄청 많아요. 고동도 엄청 커요. 내 친구가 없죠. 다 친구들 뭐 결혼하고 그랬겠죠. 너무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 왜? 여기 거 왜? 여기 깨끗한데. 여기 깨끗하다. 고동스 큰데. 동그란 고동 말고 쪼핏한 고동이다.
필통 고동이라서 맛있는 거다. 요거 멀리까지 안 오겠지? 이거 내 엄청 들어왔다 지금. 아이고 참 이 사람 무시하네. 내 요 안에 엄청 들어왔다 지금. 일반인들은 걸어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왔다. 좀 있으면 등대 다 간다. 아직 그 낙엽이 똥 싼 등대. 코카인, 코카인. 야, 근데 얘들아, 이거는 뭐야? 요거는 뭐야, 요거? 요거. 요것도 많은데, 여기. 이거 먹는 거야? 일단 다 먹게. 피리. 거북선도 요는 큰 게 없어. 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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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 안 미끄러운데. 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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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 자, 여기 거북선 많다. 거북선 사이즈가 작아. 그 중에 큰 거를 해야 돼. 쎄 낙엽이요. 큰 그림 그리던데요. 내 텐트 옆에 지 텐트 칠 거라는 큰 그림 그리고 있던데요. 그거 어떡해요? 진짜 큰 그림 그리던데요. 저는 텐트를 사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을 미리 그린 것 같아요. 벚꽃이랑 나란히 텐트 쳐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다 계획적인 거였어요. 텐트 사준 것도. 요, 누가 거북선 파다 갔네. 파다 갔어.
야, 거기 몇 개 떨어져 있고. 찾아갔어. 허리야, 됐나?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제 방에서 범 선생님 하던데요. 낙엽이. 또 생각하니까 범 선생님이 좀 불쌍하긴 하네요.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범 선생님 화도 못 내고. 범 선생님 이제 거제 안 내려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꼬형 식사하셨어요? 혹시 지금 방에 혹시 지금 방에 낙엽이 없나요? 낙엽이가 욕할 때가 됐는데. 이상하네. 지 잘못을 지가 아는가? 맞아요. 걔는 지 잘못을 몰라요. 있네요. 저 의리 없는 영화 선고. 제가 봤을 때 저 꼬신발이 하다가 못 잡고 다시 반유동 한다고 쌤한테 돌아올 것 같아요. 받아주지 마요. 뭐 온 줄 쌤이로 바꿨는데 뭐. 아니 이제 진짜 고기가 벌써 큰일이네. 별을 던져서 봐야 된다. 이게 무슨 일이고. 우리 의리 없는 낙엽 씨께서 별풍선 18개를 선물로 주시고.
요 거북선 좋다. 빠듬에 땀만 간다. 그 무슨 말이야? 아, 다시 반유동으로 돌아왔을 때 안 받으면 땀방 간다고. 그 말이가. 어? 제가 봤을 때, 땀방에서 누가 니 가르쳐 주겠노, 나겨봐. 응? 그냥 봄 선생님한테 잘해라. 우리 봄 선생님. 우리 봄 선생님 조만간 강의하실 것 같더라. 강의도 잘 듣고. 보고 들으신 게 많으셔서 강의하신다. 우리 봄 선생님. 봐. 우리 봄 선생님은 그냥 콜라 안 드시고 제로 콜라만 드시고 커피도 블랙만 드셔.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얼음 동동 끼워서 꼭 기억해. 근데 나겨봐, 니 이 방 저 방 너무 다 가서 배울 방이 없을 건데 다 동출했잖아 니. 너 그러면 남해로 보내버린다 너? 남해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남해로 보낸다? 아이고 허리야. 왜? 왜? 평일에 뭐 하는데? 평일에 뭐 하는데? 집에 다시 가나? 어? 아, 그래, 돌아가라, 좀, 제발. 에휴, 제발 돌아가라. 고집 그만 씨하고. 아, 나 저까지 또 어떻게 가지? 그래. 자, 오늘 무슨 요일이고? 수요일이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라. 알았지? 다음 주 월요일. 어, 이제 그만 튕가고.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다음 주 월요일이 제일 낫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해라. 한 주 더 쉬는 건 안 된다. 빨리 마음 먹었을 때 부터 갚으라. 내일 낚시 가자. 그런 의미에서. 아, 힘들어.
아, 이번 주는 안 된다고. 그럼 난 내일, 나 이번 주 울쌤하고 갈까? 울쌤하고 갯바위 가가지고. 아, 이번 주도 안 되겠네. 토요일에 와. 아니, 오네. 여기봐, 나는 있잖아. 쌤이 이제 줄, 원줄. 줄 관리가 안 되더라. 무겁고. 블루팅만 쓰다가. 아파리. 아, 더워. 아, 더워요. 어, 면회 왔다. 우리 여보! 우리 여보 면회, 내일 면회 왔다. 여보! 토요일 날은 우리 늙은 여보가 이 면회 오고. 아, 제발. 어이, 문이 달라졌노. 여보! 저녁 창거리 캐왔어요. 갔다 왔어요. 누구 연가? 아, 낙엽이? 낙엽이 삐끼다고? 내가 너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고? 기본기부터 해라고. 하나도 똑띠 못하는데 이거 저거 한다고 제일 많이 뭐라 하지? 어. 그래서 지금 낙엽이 삐꼈어? 팔 밑에 뗄 채로 막 빠따로 막 등뒤를 주차하게 막. 나에 삐꼈어? 워낙에 잘 안 삐끼는데. 어? 뭐고 있더라? 갔다 어디에? 잠깐 넘어갔다. 어? 잠깐 넘어갔다. 어디에? 뭐 어디 진영 가자. 진영 간다고? 이거 뭐 신어놨는가? 아니야, 내 살감만 나왔다. 조심해 나왔다. 야, 낚시복에 그 신발 잘 어울리네. 쇠두발인데.
그래도 되지 봐. 닫았지? 어, 닫았어. 그래서 일부러 살살 던지거든. 시청 감사합니다. 어, 제가요. 어, 그거 뭐지? 제가 사본 전갱이 있죠. 오늘 전갱이로 이렇게 미끼 전갱이로 미끼를 해서 하거든요. 전갱이로. 아, 지금 이틀 동안 청개비를 했는데 입질이 없어가지고 전갱이 갑니다. 역밤 슬쩍슬쩍 한번 옮기자. 갑자기 수온이 내려가 버리니까 고기가 없어요. 안 떨어져서 다행이다. 캐스팅할 때 오늘 안전은 되겠다. 오늘 안전은 됐어요. 안전은 되겠고. 시끄러워 죽겠네 저거. 아, 덥다. 저 안에까지 들어갔다 오니까 올 수도 없네. 왜 어디까지 갔다 왔지? 어떻게 입질이 이렇게 웃을 수가 있냐고. 시끄럽다. 그러면 공호 이사님 집 어딘데요? 주소 물어봐도 돼요?
전포동이 어디에요? 아, 부산. 아, 저는 장소를 왜 공개하냐면 찾아오는 또라이들이 많아서요. 도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허락도 없이 찾아와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 동이 막 갑자기 막 찾아오고. 그리고 아, 근데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훔쳐보고 있어요. 멀리서. 그래놓고 며칠 뒤에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나 니 봤다면서. 존나 개소름 아니에요? 아, 여기 고기 없어요. 여기 고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기 고기 없고요. 여기는 원투하기 최악이에요. 한 번씩 냉수대 이제 받치면 성대 있고 없어요. 양태 뭐 참돔 새끼 여기도 별로예요. 예물 오빠 서세요. 그리고 밑걸림 심하고 남해는 재밌죠. 남해는 그나마 또 지금 수온이 항상 그 제철소가 앞에 있기 때문에 수온도 뭐 그 큰 변화도 없고 저는 겨울에는 겨울에는 남해에서 좀 재미를 많이 봤어요. 거제는 지금 고기 없어요. 또 고기가 있는 지역, 또 있는 곳은 밑걸림이 너무 심하고, 여긴 안 불어요. 남해도 고기 안 나온다고. 왜 그렇지? 도달이 나올 건데. 도달이 나온다, 오빠. 그러니까 나도 이맘때 도달이 43 잡았는데. 어제는 꽝. 나도 어제 꽝. 오빠, 오직하면 내 진짜 청개비로도 입질이 없어서 오늘 정갱이로 하고 있다니까. 내 어제 텐트 두고. 어제 뜨신 물로 얼마나 찢었으면 언니 집에 경보기 울린 거 알아요? 연기가 목이 끝나고 연기가 막 욕실에서 나오니까. 참깨 방법이 없다, 오빠. 입질을 안 한다. 그러니까 김인데 경보기만 울리대 불났다고. 아, 참 개불. 오빠 홈무시로 해보지. 나 홈무시로 해갖고 잡았는데?
그 영원님 남해 한번 가보세요. 훈무시로 재밌는데. 아, 한 가지로 나는 남해 갈 때 딱 훈무시만 사주러 가는데. 니모라 오빠 간잼이 나오대요. 근데 간잼이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 황가우리가 재밌지, 맞죠? 맞아. 거제도는 잡어도 많고 밑걸림도 심하고, 거제도는 찌바리가 딱이라니까. 네, 거제도는 찌발이야. 그리고 이 거제도는 오빠 용치 천국 아이가? 저로 그렇지. 원투하기 제일 작 같은 데가 이제 나는 거제인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제 자리를 잘 찾아가야죠. 지금은 저는 뭐 고기 잡는 것보다는 지금 이맘때는 이제 갑자기 수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고기가 없을 거란 거 알아서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래 있다가 또 심심하면 이제 문어 낚시 좀 했다가. 뭐 미끼를 해도 소용이 없네. 그래, 거제 용치를 이길 수가 없다. 전갱이요. 냉장고 디벼보니까 제가 예전에 전갱이 미끼 삼 써보려고 전갱이를 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예, 녹여가지고 딱 쓰려가지고 지금 꽂았거든요. 다행히 미끼가 안 떨어져. 했는데 언니 소용 없대요. 소용이 없다. 나는 니무라 오빠 그 남해에서 홍무시로 다 잡았어. 감성도, 황가오리, 도다리, 백조기, 하모 전부 다 나는 그걸로 잡았는데, 훈무시로. 지금은 그 잡으라도 잡아야 재밌지. 사람들이 제발 조가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찌낚시도 지금 요새 고기 없는데. 그래도 어제는 뜨시게 잤다.
또 일에 앉아서 또 생각하고 있지. 저녁에는 또 뭐 먹지? 라면서. 어, 언니, 어제 부대찌개 오늘 다시 끓여 먹었거든요. 와, 그래 맛있네. 오늘 저녁까지 먹으려고. 아유, 부대찌개 오래 먹는다. 그리고 언니 거북선 캐놨거든요. 고동하고. 쟤는 낚싯대 미동도 없다. 광낙엽이. 어, 이거. 뭐든 다음날이 맛있죠. 이제 2시. 진짜 이래갖고 고기 못 잡는다. 전경이면 냄새 풍기가지고 좀 올긴데. 아, 니모라 오빠 그 멀리 남해까지 갔구나. 아, 또 쌤한테 뭐 준다는 거 깜빡했네. 2시간, 예, 맞아요. 간조나 만조나 고기 없어요. 지금 한창, 예, 고기 없을 때지. 아, 만조에도 고기 없어요. 그 짱엄마 올라오던데요. 저녁 때니까. 근데 거제도 날물 포인트가 있고 들물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또 자라고요. 맨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언니 나 진짜 노숙하다 살찌겠다. 응? 노숙하다가 살찌는 년 내밖에 없을 거야. 행동 조심해야 돼. 내 아까 여기 밥 먹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화장실 가면서 벚꽃이 안녕 이러던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까마귀 좀 그만 시키라. 민원 들어오겠다 진짜.
아니 어저께 잠깐 낚 그거 문어 낚시했거든요. 아, 이러다가 팔뚝이 억수로 아파요. 그 우리 그 공호 이사님 그 아프리카 한지 얼마 안 되셨죠? 아, 오늘 이틀째, 그러신 것 같아. 어디 방이든 가서 장소 물어보면 강퇴예요. 어디 방이든. 절대 물어보면 안 돼. 장소 그거 하면 안 되고, 뭐라, 또 뭐더라? 하여튼 다른 방 강퇴라 돼요. 그게 이제 특히 연악비들이 되게 민감해요. 찾아오니까 미친 인간들이. 왜 오는지 몰라. 그 사건 유명한 사건 얘기했잖아. 어떤 연악비가 뭐 이제 어디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방 팬인데, 그 BJ가 BJ가 미웠나봐. 그 찾아가가지고, 방송하고 있는데 찾아가고, 찾아가자마자 개패듯이 핀 거야. 그러고 그 사람 도망갔다? 또라이죠. 근데 그 범인을 못 찾았어. 그리고 그런 것도 있대요. 어떤 연낙비가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매일 이 낙비가 어디 가는지 아는가 봐. 저 끝에서 산 위에서 맨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 똑같은 사람이 어딜 가든. 근데 찾을 길이 없잖아요. 찾을 방법이 없잖아. 그 순간 그 여자 BJ도 연낙비도 존나 두드려 맞고 정신 차려보니까 없는데 어떻게 찾을 거고. 그런 사건 사고가 좀 있었나 봐요. 아 진짜 그거는 심하지 않나? 찾아가고 때리는 거는. 대박이죠. 그래서 그 연학비가 이사를 엄청 자주 다녀요. 그거 범죄죠. 미친 또라이지.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딴딴딴. 도라이들 도라이들. 봐요, 내가 장소 어딘 줄 아니까. 토요일날 제 옆에 텐트 친다잖아요. 낙엽이가 옆동에 친다잖아요. 내 옆에
텐트 칠라고 텐트 사준 것 같아요. 같이 자자면 내가 지랄할 것 같으니까 그냥 옆에서 자고 싶어가지고. 존나 머리 잘 쓰죠. 언니 나 옷 좀 줬죠? 텐트 옮길까요? 아, 공우 이사님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겨울에 욕지도 2박 3일 간 적 있거든요. 입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욕지도 2박 3일 갔는데 입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이거 팩트입니다. 이렇게 한겨울에는 웬만하면 이제 낚시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뭐 감성돔 낚시를 하시던지. 정말 2박 3일 동안 입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나 욕지도 뭐하러 갔대? 언니 나 어떡해요. 내 바로 옆에 바로 친대요. 조금 떨어져서 쳐라. 바로 옆에 치지 마라. 징그러우니까. 같이 자자면 내가 지랄 것 같으니까. 지금요, 지금 감시가. 포인트를 잘 찾아가야죠. 그리고 유튜브 보고 제발 가지 마세요. 유튜브 보고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뭐 오늘 촬영해서 내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갈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때까지 몰랐나, 부분지? 어머나 미치겠다. 저 영감제일 어째 한 조건도 저 눈치없는 영감제일을. 내 털 아프겠다 진짜. 아, 내꺼 언니, 내꺼 오빠 죄송합니다. 저 영감제일 어쩌면 좋겠노. 주 때릴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을 꼬라지가 저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게만 이쪽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나? 옆에 텐트 못 치게 한다. 어? 아, 나게도 너무 어디다 쳐야, 여기다 쳐야 되겠나? 저 떨어져갖고 쳐라. 방파제는 너무 추울 것 같다. 영감 겹칠비 독방으로 놀아. 독방으로 다인실 안 된다. 저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다. 아니 나 그 청개비라도 한 통 사올까? 너무 입질 없으니까. 아 그거 시작? 소주 한잔 안 먹을까? 맥주 먹으면 오줌마려 오니까.
필요 없지. 아니 이제 거북선도 다 깼고 이제 뭐하냐고 심심해서 고기도 없고 어제 전기비도 없었지. 수지 있겠나 뭐. 아유 나 진짜 우리 낙엽이 때문에 기가 꾹 차서 진짜 할 말이 없다. 공우 이사님은 원투 낚시만 하세요? 얼마나 답답하며 미끼 빵 고구마 다 써. 와 간절하다. 아 흘림까지 하세요. 저는 그래 저도 흘림도 하거든요. 저는 원투에 이제 고기가 잘 안 불어서 저는 그거 경단 옥수수 다 써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흘림으로 고기를 감성돔 잡으시죠. 도제에 감성돔 지금 다 붙었는데 감시가 아니 양지암에 거제 양지암에 감시 많이 붙었어요. 아니 양지암뿐만 아니라 많이 붙었어요. 여기저기 저도 며칠 전에 찌낚시로 올해 첫 감시 잡았어요. 올 시즌 첫 감시. 입질 없다, 입질 없어. 얘를 어쩜 줬노? 맞죠? 방울 소리도 나고, 초리대밥, 까딱까딱까딱까딱, 그래야지 좀. 으이구. 오빠 이번 주는 낚시 못 간대 우리랑.
피싱 오빠 이번 주 우리랑 낚시 못 간대. 이번 주 안 된대. 아닌가요? 미동이 없어요. 아, 눈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럭키가이님 어서 오시고요. 잠깐만 왜 나와요? 어서 오세요.
저 새끼 또 왔어. 이거요. 이 바늘에 들어갈까요? 잡곡이라도 잡고 싶어 지금. 공호이사님 입질이 너무 없어서 잡곡이라도 잡고 싶어요. 어제 청개비를 썼는데 청개비가 살아오더라니까요. 그럼 무슨 일입니까? 오빠, 토포 오빠, 남들 방에서 했던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른 BJ가 했던 거잖아. 그리고 걔네들은 통마리를 쓰고요. 살아있는 통마리. 걔네들은 살아있는 통마리를 쓰잖아요. 저는 제가 포를 떠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건 누가 물어요? 공호 이사님. 안에 들어갈라나요? 노래미요. 지금 노래미 금옥인데. 그럼 하나만 걷어서 오징어 미끼 한번 써볼게요. 이 바늘이 들어갈까요? 아니 봄돌 오빠 카톡 봤어요? 뭐라 하노? 뭐라 하노? 있어봐, 이걸로 해볼게.
내 진짜 고기 안 잡혀서 별의 별짓을 다 해본다. 또 시작이다 이 미친. 아찌요. 자, 했습니다. 어? 애들 아 진주식이라고. 오징어 자랐어요. 필살 몇 개 자랐다. 오빠 그 오빠 작게 아니 크게 자랐는데요. 크게 자랐는데. 오빠 그 강의하시는 분 장성포죠?